밤사이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불이 나 화재가 2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죽전 휴게소 부근에선 버스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혀 승객 등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영 기자입니다. 건물들 한가운데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옆에 있던 호텔 외벽까지 옮겨 붙은 불은 모두 3개 점포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카페 안에서도 이제 유독가스가 4층짜리 카페인데도 안쪽에 가득 차는 상황이어서 안쪽에 있는 사람들도 바깥쪽으로 이제 대피를 하고. 호텔 이용객 등 17명이 무사히 건물에서 빠져나왔지만 이 가운데 4명이 연기를 마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음식물 조리 중에 화재가 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물 조리 중에 불이 났다는 주점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난채 버스 한 대가 도로가에 서 있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죽전 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4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2개 차로가 30분 넘게 통제되면서 일대 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